말로 하는 챗GPT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 AI 활용할 때 휴대폰 보이스 레코딩, 마이크 기능이 있어서 바로 말로 할수 있는데 아직 노트북이나 랩탑 컴퓨터에서는 말로 할수 없고 텍스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구글 도큐먼트에서는 말로 글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서 글을 입력해서 그 글을 가지고 카피를 해서 그걸로 챗GPT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툴에 보이스 타이핑이 있는데 이 보이스 타이핑에서 영어로 된 거를 뺨 들어가면 한국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세계 지도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일단은 제가 듀얼 모니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챗GPT에 붙여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그래도 한번 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보면 어떤 내용에서 장점이 될까요? 선택을 해서 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보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카피를 다시 해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챗GPT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길다거나 다양한 내용을 얘기를 할 경우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지금은 노트북과 지금 TV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고, 녹음되는 건 지금 TV 모니터인데, 그러면은 노트북상에서 바로 한번 얘기를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나요? 복사를 해서 붙이기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챗GPT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의 어떤 세계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그런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리나 과학 여러 가지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Get Plus 어태치먼트는 GPT-4o 옴니에서 가능하다라고. 아직까지는 뭐 챗GPT를 지금 이게 사용을 할때 목소리를 활용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구글 도큐먼트는 목소리를 입력하는 게 나오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나라의 대도시
20 곳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관점에 따라서 보통 세계 지도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세계 지도를 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서울 역시도 약간 좀 왜곡돼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걸, 테스트한 건 뭐냐면, 챗GPT를 우리가 이용을 할 적에 번거롭게 텍스트를 막 쳐서 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더 빠르게 목소리를 입력 구글 도큐먼트에서 입력을 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챗GPT에서 활용하는 이렇게 연계해서 쓸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뭐 복사하는 거 역시 가능하다 그러면 이미 붙여넣기 기능을 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챗GPT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음성을 가지고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수 있다. 힘들게 타이핑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